네, 안녕하세요. 아바텍셀의 이주현입니다. 네, 오늘 그 주차 영상 올렸던 거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보완하려고 이 영상을 찍게 됐고요. 그 이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주차 때문에 좀 헤매는 일이 좀 더 이상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슉! 네,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한번 이제 주차를 하려면은 상황이 필요하니까 앞으로 조금씩 나가보겠습니다. 나가서 여기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네, 이렇게 스톱한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여기서 봤을 때 저기 뒤쪽에 자리가 보이잖아요. 나 이제 저쪽으로 들어갈 거야 라는 상황에서 가정을 해놓고 한번 주차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상태에서 다시 기어를 R로 맞춰줘요. 그래놓고 나는 이제 저쪽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핸들을 서서히 왼쪽으로 꺾어주고, 그래서 이제 저쪽으로 들어가야 되니까는 천천히 들어가 줍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왼쪽으로 이렇게 보면서 가야 되지만 그러면서 오른쪽에도 뭐가 있느냐 없느냐도 잘 살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한번 다시 천천히 들어가 볼게요.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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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들어가다가 차가 좀 삐뚤어진 것 같은데 싶으면은 이제 다시 기어를 뒤로 맞춰주고요. 그러고 이제 핸들을 똑바로 펴주고 앞으로 살짝 가줍니다. 그러고 나서 우측으로 한 바퀴 돌려서 이렇게 꺾어주고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봤을 때 선이 이제 조금씩 드러나요. 네, 이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선이 좀 지워져가지고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이 상황에서 저 선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니까는 좀 최대한 정교하게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핸들을 펴주고 그러고 이제 기어를 다시 R로 맞춰줍니다. 그러고 이제 뒤로 살짝 가져요. 이때는 이 후방 카메라를 보면서 살짝 가져야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봤을 때 기준으로는 좀 방향이 많이 틀어져 있죠. 그러니까는 이거는 왜냐면은요, 제가 아까 오른쪽으로 살짝 갔잖아요. 그러면서 방향이 좀 틀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봤을 때 기준으로는 좀 틀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그냥 한 바퀴만 틀어주시고 이 상태에서 뒤로 살짝 가주세요. 이때 주의할 점은 여기를 보면서 가다가 그리고 또 이 우측 사이드미러도 보면서 살짝 가주는 거예요. 오케이, 됐죠.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왼쪽으로 완벽하게 틀어주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천천히 들어가줘야 됩니다. 천천히 천천히 또 천천히 이렇게 들어가줘요. 오케이,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우측 라인에서 살짝 닿아가지고 지금은 양옆에 차가 없지만 만약에 차가 있다라고 치면은 이 우측에 있는 차량에 닿을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다시 기어를 뒤로 맞춰주고 핸들 한 바퀴 돌려준 다음에 앞으로 살짝 가줘요. 그러고 나서 우측으로 한 바퀴 꺾어서 차를 좀 우측으로 돌려주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다시 기어를 R로 맞춰주고 이 우측으로 꺾은 상태에서 다시 살짝 뒤로 갔다가 그리고 이제 왼쪽을 보면서 한 바퀴 더 돌려주고 그리고 뒤로 들어가 줍니다. 그리고 이때 주의할 점은 이렇게 왼쪽을 보면서 가야 되지만 우측도 잘 보면서 가야 됩니다. 왜냐면은 내가 이렇게 있다가 선에서 벗어날 가능성도 있고 우측에 있는 차를 긁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잘 봐야 된다는 거고요. 어쨌든 이 왼쪽을 보면서 천천히 들어가 줍니다. 이렇게 들어갔는데 지금 왼쪽 선을 너무 많이 잡아먹은 것 같죠. 그러면은 다시 기어를 뒤로 맞춰주고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한 바퀴 돌려주고 앞으로 살짝 나와줍니다. 나오면서 이 왼쪽 선이 보여야 되니까 오른쪽으로 이렇게 꺾어줘요. 그랬다가 왼쪽으로도 한번 꺾어주고 그리고 이렇게 봤을 때는 이제 왼쪽 선이 좀 바퀴 쪽에 닿은 것 같다 싶을 때는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다시 한 바퀴 꺾어줘서 우측으로 나왔다가 그리고 다시 똑바로 펴주고 그리고 한 바퀴 돌려서 왼쪽으로 살짝 가줘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차가 이제 겨우 똑바로 된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여기 선하고 내 차체가 이제 겨우 일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 일자로 이렇게 쭉 벌어졌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이제 이 후방 카메라만 보고 그대로 쭉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상황에서 이 후방 카메라만 보고 기어 R로 맞춰주신 다음에 이거 보면서 그냥 딱 양옆에 딱 한 번씩 보고 그러고 이제 그냥 그대로 훅 들어가면 됩니다. 훅 이렇게 천천히 들어가다가, 근데 만약에 저번에 영상에서는 여기에 고인목이 있었겠지만 지금 여기에는 고인목이 없죠? 그러면은 그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은요, 일단 뒤로 천천히 가다가 여기서 봤을 때 안다 했는데 여기서 봤을 때 너무 좀 가까이 닿은 것 같은데? 라고 쉽게 느껴질 때는 그때는 이제 내가 직접 고개를 돌려서 뒤에 닿느냐 안 닿느냐를 봐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혼자 주차할 때 기준이고요. 만약에 뭐 동승자가 있을 경우에는 동승자한테 내려가지고 뒤에 닿는지 안 닿는지 한 번만 좀 지켜봐줘 라고 이제 부탁하는 것도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이렇게 천천히 뒤로 가보겠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또 천천히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삐삐 거리는 거는 여기 보시면 이 보도블럭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닿기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라 라고 이제 경고를 해주는 거니까는요, 진짜로 좀 조심을 해줘야 되고요. 이 뒷버퍼 긁히면 안 돼요. 천천히 가다가, 자, 이렇게 봤을 때는 너무 가까이 닿을 것 같죠? 근데 실제로 뒤를 돌아보면은 별로 안 아깝습니다. 이거 오히려 살짝 한 이 정도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뒤에서 조금 더 가져도 돼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제가 실제로 발렛기사도 해봤고 주차 안내도 해봤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 닿느냐를 실제로 알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다시 뒤로 조금 더 가주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기어 P로 맞춰주시고 다시 이제 주차 브레이크도 해주시면은 네, 이렇게 주차 끝났습니다. 쉽죠? 네, 이렇게 해서 주차 보안 영상이 끝났고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주차를 할 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좀 참고가 되고 그나마 좀 쉬울 것 같다라는 취지에서 보내드리는 거니까 너무 여기다가 믿지는 마시고 각자의 운전 실력에서 좀 맞출 수 있는 정도만큼의 대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